안녕하세요. 김원석 부동산 사무실의 에리카. 안태환 팀장입니다. 아, 짝짝짝짝짝. 이 집은 나코로나. 처음부터 좀 우여곡절이 많았고, 또 시간이 걸렸지만, 정말 예쁘게 마무리를 잘하고. 처음에 저희가 목도를 했을 때도 잔디가 다 죽어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. 유일하게 이게 제일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여기 있는 나무가. 이것도 잘 자라고 문제 없이 있어가지고. 어쨌든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안쪽으로 들어가시죠. 네. 자, 이제 이렇게 해서 입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. 자, 우선은 어딜 돌아다니세요? 우선은 이 안쪽으로 보면 방 사이즈가 좋고, 밖에 또 외관 쪽으로 창문이 보이는 큰 방이 하나 있어요. 방 사이즈 진짜 좋네요. 방이 넓죠? 오케이, 좋아요. 자, 나오고. 자, 이제 그 방을 지나서 바로 옆에 방이 하나가 더 있어요. 이 집은 너무 좋은 게, 지금 특별히 불을 켰을 때와 안 켰을 때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자연광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여기에 이제 포인트는 딱 이 윈도우죠. 이 코너에 있는 윈도우를 참 좋아하는데, 우와. 자, 여기는 이 두 방에서 쉐어 할 수 있는 커먼 바트룸. 샤워도 굉장히 넓고, 그 다음에 예쁘게 또 디자인을 해서 그게 예쁜 화장실이 하나 나왔어요. 아, 저 조명 처음 보는 거네. 네, 이번에 새로 디자인을 넣어가지고. 이런 거 포인트 주니까 훨씬 디자인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다. 자, 여기는 예쁜 거실. 이렇게 예쁜 윈도우,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이제 안에서 봤을 때는 진짜 딱 트여 보여서 답답하지 않고, 우리가 상당히 좋아하는 공간 잘 살려내셨습니다. 이 맞은편으로는 작은 페니슬라가 연결이 돼 있는 키친. 여기가 이제 전에는 방이었어요. 키친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. 어머, 너네 오랜만이다 얘들아. 아일랜드도 만들고 유리로 넣으면서 공간이 좀 더 넓어 보이게끔 시각적으로 이제 좀 신경을 쓴 편이죠. 이 캐비닛이 막혀져 있지 않고 유리로 한 걸로 해서 그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공간을 예쁘게 보일 수 있게 너무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스터. 클라셋 너무 잘 돼 있고, 딱 침대 들어가서 퀸 사이즈 들어갈 수 있고, 클러셋이 또 있어요. 그래서 히스널스로 쓰셔도 되고. 바닥이랑 이 베네치 탑에 힘을 줘서 좀 심심해 보이지 않는, 그렇게 예쁘게 만든 이제 화장실이 있고,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연결이 돼 있어요. 와, 너무 좋다. 이 집은 특정상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두 채예요. 하나는 메인하우스가 있고, 이제 뒤쪽으로 ADU가 있고, 뒤에 옆으로 나와 있는 문을 통해서, 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뒷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프라이버시도 구체적으로 다 킵했어요. 이제 정리정돈을 한 상태죠.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메인하우스에서 나오는 입구가 있고, 또 ADU에서도 나올 수 있는 입구가 있기 때문에 물도 관리 너무 잘 해놨어요, 지금. 자, 이쪽으로는 사실 없었던 공간을 만들었어요. 칸막이 만들어서 섹션을 잘 만들었고, 이쪽으로 이제 그 덱 에리아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보면 또 그때 기억나요. 보면 이 화덕을 제가 혹시라도 부서뜨릴까봐 걱정을 했었는데, 그래서 화덕 그대로 쓸 수 있고, 그 다음에 싱크도, 지금 러닝하는 싱크도 있고, 네. 청소를 잘 해놨어요. 파티하기 딱 좋으네. 네. 그리고 원래 물도 안 나왔던 거. 공사도 하고. 플러밍 연결시키고. 볼 수 있고. 아! 우리 또 팀장님 양꼬치 좋아라 하시죠. 이 집 특성상 지대가 살짝 높아요. 그리고 이것도 펜스를, 원래 펜스가 없었어요. 그쵸. 근데 이게, 그래서 이쪽에서 이 집을 보면은, 프라이버시가 다
아~ 제가 일부러 펜스를 치거든요. 네, 수영장에서 우리 작은 집 뒤에 있는 ADU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여기는 대망의 ADU. 자, 여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ADU인데, 와, 엄청 크다. 네. 이렇게 큰 리빙룸이 있고. 딱 원베드. 어, 키친도 꽤 커요. 화장실부터 볼까요? 화장실 있고, 텀에 샤워까지. 와, 텀도 할 수 있어. 방으로 들어가 보면, 자. 자, 여기도 거울로 해서 조금 더 방이 넓어 보일 수 있게 이 베드룸에서 수영장이 보여. 와, 이건 좋다. 그래서 여기에서 수영장이 다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. 참 깔끔하게 마무리 잘했어요. 여기 항상 이 공사 쪽 진행하는 게 제일 어렵죠. 사실 그 공사하는 동안 얼마나 유지를 하느냐, 또 얼마나 빨리 끝내고 잘 끝내느냐가 항상 큰 숙제인 것 같아요. 여기가 또 가라지 도였어요? 어. 가라지 도어가 이제 저희가 옮겼거든요. 어, 그치. 여기서 있던 걸 없앴으니까. 네. 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를 이제 가라지로 도어를 새로 만든 거였어요. 오. 바로 여기 들어올 수 있게. 우리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? 하나, 아, 둘, 저... 셋. 아, 이거. 이게 맞아? 자,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 집을 둘러봤어요. 자, 그래서 마무리 같은 게 우선은 너무 잘 돼서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집은 되게 깔끔하게 처리됐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, 밝고 자연광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좋은 집이었습니다. 항상 저희 응원 놓지 말고 해주시고요. 저희가 다음 매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